안녕하세요. 고객과 소통해요. 고소해 시즌 2 그 첫 방송 시작합니다. 첫 방송이라서 지금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서 제가 좀 말을 좀 더듬었네요. 저는 채널 K의 비타민 비타 수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원래 방송이 있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에 바로 오늘 이 첫 방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2시 반에 저희가 고소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댓글 보니까 너무 뭐 귀엽다, 고소해 오랜만에 보네요, 새 프로다 이런 말 나오는데요. 네, 귀엽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생방송을 하루에 3개 정도 진행을 하면서도 여러분들과 댓글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채널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이렇게 고소해를 통해서 직접 댓글로 만날 수 있어서 저 너무 기분 좋고 떨리는데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저도 좀 진정하고 댓글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MC님이 귀엽네요. 선무당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졸다가 놀랬네요. 물티슈 한개님. 신호지세님 첫방 축하해요. 고소해 영원히 축하 잘하실 거예요. 화이팅. 아이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서 좀 깜짝 미션, 너무 뜬금없지만 이래야 깜짝 미션이죠,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장, 사실 좀 이 지수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힘내야 되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5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센스 있는 댓글은 선물이 아니라 이 방송 말미에 제가 센스 있는 댓글 한 개를 뽑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창에도 올려줄게요. 오늘장 투자자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5자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고소의 뜻이 뭐라고 앞서 얘기를 드렸죠? 고소해, 바로 이 고객과 소통해요 라는 의미인데요. 이 방송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최근에 고객님들께서 영웅문4를 사용하시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 어려웠던 점들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선정해서 직접 시연을 하고 또 친절하게 쉽게 알려드리는 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웅문4를 사용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콘텐츠, 바로 꼭 알아야 하는 콘텐츠를 소개해드려서 저희가 이 꽃갈콘을 준비해봤습니다. 코너 이름이 꽃갈콘인데요, 기억해주세요. 이 꽃갈콘, 고소한 맛, 이게 딱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과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를 지금 제가 까서 열 손가락 다 끼워서 먹으면서 방송해야 되는데, 이게 피디님께서 이거 소품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셔서 사실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그냥 저는 두고 방송을 할 텐데요. 이 제 방송이 잘 돼서 제가 이 꽃갈콘을 박스채로 협찬받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고객 게시판에 올라온 그 첫 질문은 뭘까요? 최근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바로 이 키움증권 고객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질문 확인해 볼게요. 고객님께서 물었습니다. 화면번호 0600 키움 종합차트에서 분봉에서 당일의 시가, 고가, 저가를 표시하거나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으로 차트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차트가 저랑 또 좀 인연이 있는 거 아시죠? 이 우리 초보 앵커의 주식 이야기라는 키움증권 유튜브에 있는 채널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 보신 분들은 두 번 정도 봐주세요. 제가 인투더 종합 차트를 통해서 열심히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면번호 0600으로 종합차트 열어볼게요. 저는 오늘 미리 열어놨는데요. 오늘 종목 어떤 걸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가 좀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젠으로 정해봤습니다. 시젠의 종합차트를 현재 제가 띄워놨는데요. 확인해볼게요. 네, 시젠이 최근에 이거를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 현재 이 상한가를 기록해서 상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지금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좀 땡겨서 살펴볼게요. 먼저 저는 지금 1분봉으로 돼 있는데 좀 3월이잖아요. 그래서 3분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해서 쫙 땡겨서 살펴볼게요. 시젠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48,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당일의 시가와 저가와 고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캔들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캔들을 더블 클릭하시면 가격 차트 설정이라는 팝업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준선 탭을 눌러주세요. 이 기준선 탭을 누르시면 당일 가격이라는 칸에 시가, 고가, 저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가, 고가, 저가를 체크하시고 제가 3월이고 3분봉 했잖아요. 그러면 포인트도 3으로 설정해야겠죠. 뭔가 333 딱 맞춰야지 이 3박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저 삼겹살도 좋아하고요. 네, 3박자 이렇게 딱 맞춰서 짠! 이렇게 선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으로 딱 만들어 보니까 이제 한눈에 뭔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선을 좀 당겨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라색 보이시나요? 보라색이 바로 저가고요. 검정색이 오늘의 시가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좀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고가입니다. 이런 색깔은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 분홍색이다 하면 분홍색 하셔도 되고요. 노란색이다 하면 노란색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당겨서 살펴볼게요. 이렇게 좀 더 당겨서 보면 지금 이 빨간색 선 바로 이 고가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48,350원 오늘 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시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가는 여기 검정색 선에서 나와 있겠죠. 43,000원쯤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한 5,000원가량 올라서 4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봤잖아요. 근데 나는 이 선 다시 없애고 싶어요 하는 분들 다시 아까 만들었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이 캔들을 더블 클릭해주시고 이 표시 다시 선택 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 해지해주시고 확인 누르면 바로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시고저 한눈에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내가 숫자의 간격뿐만 아니라 선들의 간격으로도 오늘의 시가와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도 한번 댓글창 볼까요? 김레전드님 기가 막히네 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웃겨서 목이 막힙니다. 네, 그리고 뭐 시고저 신박하구만. 저거 보면 오늘의 평균가를 알 수 있어요 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제가 여기서 또 응용법을 하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일의 고가선, 시가선, 저가선도 알아봤는데 이평선도 이게 바로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선을 참 좋아합니다. 선으로 끝나는 건 다 좋아하는데요. 이평선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시즌의 옆에 있는 이평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 구간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제가 90일 이평선, 그리고 120일 이평선은 240일 이평선으로 변경을 하면요. 이렇게 숫자도, 기간도 바뀔 수 있고요. 이 이평선 역시 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평선을 설정하실 때 하나씩 설정하셔야 돼요. 지금 10일 이평선이 남색으로 돼 있고요. 포인트, 제가 몇 포인트라고 했죠? 네, 3포인트로 하면 됩니다. 3포인트, 21 이평선도 3포인트로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짠! 또 나왔습니다. 남색과 뭐 주황색으로 굵게 이렇게 이평선 역시 표시가 됐는데요.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네, 지금 채팅창 한번 볼게요. 목이 맥히네 최고의 다섯 글자네요 하셨네요. 이거 뭐 오, 이평선도 좋다. 네, 이평선도 좋죠. 이평선까지 제가 설정을 딱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당일의 시고저 이평선을 모두 선으로 나타냄으로써 내가 이거 보고 싶은 화면을 자세히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내가 활용하고 싶은 보조지표를 옆에 두고 보시면 이 한 화면에서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왜 우리 공부할 때 노트에 필기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알록달록하게 여러 색깔 볼펜 가지고 와서 줄을 다 그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선을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좋아하는 굵기로 지정하고 나니까 마치 나만의 차트 노트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투자할 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이 유익하신지 제가 또 댓글창 한번 보겠습니다. 첫 걸음부터 천천히, 그리고 기능을 모르면서 그동안 HTS를 사용했었네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비타민 팍팍, 비타민 화팅, 고소해 미인 감사합니다. 네, 이런 내일은 휴장. 네, 정말 이게 갈수록 점점 더 센스 넘치는 댓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한번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되게 많은 것들을 지금 알려드렸어요. 지금 벌써 댓글창을 보니까 다섯 글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좀 슬슬 읽어볼 때가 됐는데요. 지금 뭐 비타민 팍팍, 고소의 미인, 고소고소해, 고소의 키움, 내일은 휴장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내일은 휴장을 한번 선택해볼까 합니다. 바로 내일이 주말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소회를 매일매일 매주 불금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데요. 불금이면 얼마나 제가 더 텐션이 업돼 있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에게 또 이런 불금에 신나는 기운으로 또 고소회 진행하면서 더 좋은 기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매일 하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매일은 아니고요. 매주 금요일 2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휴장이고요. 또 뭐 옥구슬 수정님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나를 선택해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다섯자 이벤트 매일매일 매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0600 차트에 대한 질문 오늘 해결해 봤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여러분 도움 되셨을까요? 오늘 이 꽃갈콘 여러분에게 고소한 맛을 드렸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댓글창 보니까 반응이 꽤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좀 뿌듯한데요. 제가 주말 동안에는 더욱더 이 기운을 많이 보충을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있다가 장 마감 후에는 비타수정의 오늘은도 녹음을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 퇴근길에 비타수정의 오늘은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이 시간 그대로 꽃갈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